성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8금 챌린지 성공하셔서요. 네. 남은 맥주 2000cc는 저희가 쿠폰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양자야, 술 먹자. 자, 오늘도 시원하게, 시원하게 한 잔 지금 하러 가고 있는데요. 여기가 재밌는 그 챌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생 2000cc를 마시면은 2000cc를 더 주는 그런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아. 물배가 약한 나도 도전할 만한 그런 챌린지다 라고 해서 지금 도전하러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칼퇴근 김대리. 자, 저는 오늘 여기 바 테이블에 앉겠습니다. 이렇게 문 닫히는데 문 활짝 열면은 오픈. 자, 오늘은 여러분들 칼퇴근 김대리라는 브랜드 맥주집 이렇게 왔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 2000cc를 마치면 2000cc를 더 주는 4000cc야. 그런데 가격이 14,900원. 챌린지 참여하는 가격이 14,900원이에요. 총 4000cc인데 14,900원. 이건 일단 게이드가 아니에요? 요거 일단 2000cc 요 챌린지 14,900원짜리 안주가 여기 시그니처가 보면은 투움바 뚝배기 칼대우라고 해요. 이거 가져야죠. 요거 하나 장바구니 담고 또 뭐 있나 볼게요. 안주들이 굉장히 지금 저렴해요. 이거 와, 다 만원 이하들. 순살치킨도 9,900원, 유린기도 7,900원이고 요 교자 하나 먹을까요? 5,900원밖에 안 하는데 일단 요거 하나 넣고 떡볶이 코너가 있다. 텐카 치즈 락볶이? 럭볶이. 자, 일단 주문 완료했습니다. 아, 안주가 굉장히 저렴하네. 2만원 넘는 게 없고, 아까 그 제가 그 뭐야, 시그니처라고 한 거 18,000원 얼마? 그게 제일 비싼 메뉴인데. 아, 예, 그 예, 맥주 챌린지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거 뭐, 바로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이거 혹시 룰 같은 게 있나요? 이런 거? 룰은 여기 네. 보시면. 여기 있구나. 혼자 오시면은. 예. 2000cc 하나 눌러주시는 거고, 이게 네. 인당으로 주문하신 거라서 두 분이 오시면 이걸 두 개 눌러주셔야 돼요. 나눠 드시는 건 안 되시고. 혹시 시간 제한 있나요? 시간 제한 없습니다. 없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시간 제한, 인원 제한 없어요. 너무 쉬운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목마르니까 첫 잔은 솔직히 너무 쉽잖아. 한 두 잔까지는 너무 맛있게 먹지. 목마르니까 바로 갈게요. 자, 여러분, 챌린지 생 2000cc 도전 갈게요. 철수. 오, 살얼음입니다. 벌써 반? 아, 좋다. 여기 문이 활짝 열리니까. 아, 이빨 깨지겠네. 짜는 너무 쉽지. 내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제가 물배가 되게 작다는 거, 그 맥주를 많이 못 마신다는 거. 제 맥주 이때까지 최대는 504잔인데 오늘 딱 이게 딱 504잔 그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게 2000cc를 먹고 또 2000cc 총 4000cc는 좀 배불러서 못 먹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당장 안 먹어도 되고 쿠폰을 주신대요. 쿠폰으로 지금 그 다음에 와서 먹을 수 있어. 요거를 넣어서 먹으면 눅눅하다고 찍어 먹으래요. 요거 9,900원이면 괜찮지. 요거 500 하나 넣어주세요. 아, 하나 눌러주시면 아, 요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옛날 사람이라 촌스럽게 목소리로 했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아,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지금 바로 먹어야겠다. 이거 바로 먹어야 돼. 바로 갈게요. 와, 말로 안 한다. 일단 만두 요거 메인 나왔고요. 투움바 칼대우 돼지고기 후라이드 같아요. 뭐야 이거?
아, 너무 맛있는데? 말로 안 하는데? 요거를 건져 먹으래요. 여기 담궈 놓으면 눅눅하니까 바삭하게 먹으라고. 나 왜 집게를 여기 왼손에 두고 가위로 건지고 있냐? 건져 먹으래. 건져서 건져 놓고서 찍먹 하듯이 이렇게 싹 건져 놓고, 여기 하나 치킨 하나 더 있네. 치킨이 아니지? 이렇게 싹 건지니까 여기 치즈가 싹 있습니다. 아, 벌써 거의 두 장 끝나가는데? 이건 뭐 그냥 그 챌린지 그냥 다 성공하라고, 그 맥주 못 먹는 맥지들도 성공하라고 그냥 해주신 것 같은데, 후하게. 또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 아, 떡볶이의 술 오랜만이다. 살짝 내 스타일은 떡볶이 소주인데, 깔끔하게 요거 성공하고서 소주로 환승 한번 할 수 있을까? 배불러가지고. 아, 이거 진짜. 아, 소스 향하네. 또 술이랑 먹기 좋게 꾸덕한 떡볶이보다는 약간 술안주 떡볶이형 있죠. 살짝 이렇게 국물 떡볶이 느낌. 아, 일단 요거 먹고 치얼스. 소주 먹으면은 괜히 성공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참아보자. 나 물배가 약하긴 하다. 두 잔 먹으니까 지금 안주 뭐 먹는 게 없는데 이게 물배가 차버리네. 그렇지 않아. 여기 이렇게 비주얼이 살은 찌겠지만 맛있겠네. 원래 살찌는 음식이 맛있는 거야. 큰일 났다. 요 로제 요것도 소주 안주인데. 시킬게요. 더 이상 못 참어. 소주. 그렇죠. 사실상 양자는 소주다. 이 소리 그립잖아. 로제 맥주를 간다? 이건 아니야. 소주 가야지. 찰스. 왜 이렇게 부드럽지? 겁나 부드럽네? 여기 안에 이렇게 떡도 들어있어가지고, 로제 떡볶이도 겸사겸사. 여기가 또 광주에서 되게 유명했던 브랜드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서울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서울 신도림점 상륙한 게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서울에서 신도림점이 첫 상륙인데, 광주에서 되게 핫한 브랜드라고 하네요. 촉촉촉 짜자잔. 어우, 참으라. 자, 소주. 이번에 소주로. 요 라면을 여기 듬뿍 해서 한번 먹을까? 라면이랑도 잘 어울리네요. 하나만 더 먹으면 됩니다. 하나만 더 먹으면 네 잔 2000cc 쿠폰 가져갈 수 있습니다. 쉴스. 이거 돼지 후라이를 좀 잘라가지고 식빵이랑 같이 이렇게 빵이랑 돼지 후라이랑 로제랑 해가지고. 요거는 어떤 안주다? 소주 안주다. 쉴스.
이거 큰일 났다. 단계 다 다르고 있다. 나 이거 내잔 쉽게 할 줄 알았는데. 아. 일단은 뭐 저는 억지로 먹지 않을 거고 못 먹으면 뭐 실패하는 거지. 그러니까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철순. 아. 일단 지금 방광이 만석이 됐거든요.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한번 갔다 오면은 그때 한 잔 추가. 자, 딱 비었습니다. 그럼 뭐다? 가야지. 마지막. 오, 화장실 한번 갔다 오니까 오, 싹 가벼워졌어.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제 스퍼트 올리겠습니다. 최수. 아, 돼지 후라이드. 식어도 부드럽다. 이거 딱 하고서 깔끔하게 쿠폰 2000cc 받고 저는 갈게요. 최우수. 끝. 승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겼습니다. 평소에 그냥 맥주를 되게 좋아하고 잘 마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솔직히 500 내장 먹는 거 2000cc 껌이잖아요. 너무 쉬운 챌린지인 것 같아요. 2000을 먹으면은 2000을 더 준다. 근데 맥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일도 아닌, 그냥 무조건 안 할 이유가 없는. 안주도 전체적으로 되게 가지수도 많으면서 굉장히 저렴하고. 여러분, 성공해서 2000cc 받으러 갈게요. 성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살균 챌린지 성공하셔서요. 네. 남은 맥주 2000cc는 저희가 쿠폰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야! 칼퇴근 김태리. 와, 진짜 칼퇴근해서 달려오고 싶네요. 자, 오늘도 잘 먹었고. 자, 그럼 여러분, 저는 갈게요. 갑시다. 집에 가자.